선거 전략이다. 국가중대사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돌입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오늘 막 여론 동향 분석을 마쳤고 곧 당 지도부가 그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빅데이터 등을 분석해 서울 경기 지역의 여론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첫 소식 유정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긴급 수도권 여론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론 추진 방침을 밝힌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여론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의도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정책 발표 당일 김포 편입만 부각됐을 땐 의외성이 두드러졌지만 다음날부턴 서울 인근 도시를 포괄하는 메가 서울로 이슈가 확장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긍정적인 여론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동향조사와는 별개로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한 민심 동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TF를 출범하고 특별법 발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또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까 하는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거리를 뒀던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여론을 주도하는 이슈를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정 협의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국가 정책 차원의 접근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을 유기해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뒤 필리핀에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박광렬입니다. 카지노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실존 모델로도 알려졌는데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있으면서도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에서 잇따라 총책으로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 믿기 힘든 범죄가 어떻게 가능했을지 저희 취재진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직접 박광렬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임꺽정과 홍길동에 비유하며 마약 사업을 크게 하겠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먼저 최강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1년 황하나 씨 등 96명이 마약 유통과 투약으로 검거된 사건부터 지난 4월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국내로 공급하다 20대 일당 3명이 검거된 마약 사건까지 두 사건 모두 배우로 지목된 인물은 마약왕 박광렬입니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에 유기해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박광렬. 어떻게 마약을 유통했을까? JTBC는 반년이 넘는 취재 끝에 필리핀 법무부 허가를 받아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광렬을 직접 만났습니다. 구매자가 없으면 어떻게 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약 좀 보내줘라.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마약뿐만 아니라 뭐라도 해결해야 돼요. 2년 전 마약 사건의 국내 총책으로 검거된 바티칸 킹덤은 사실상 막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바티칸은 사실 이제 막내고 막내만 잡힌 거예요, 그러면? 네. 살겠다고 찾아와서 내가 이거 하는데 그래, 그래 해봐 하고 줬다고 쳐요. 여기서 일리 줬어. 그럼 다 이제 써져가갖고 당연히 대가리를 욕하죠, 그죠? 나는 다 이해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죄가 없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 핸드폰 쓰시죠, 그죠? 그러면 이건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휴대폰 중독된 애들이 휴대폰 밥 먹을 때도 들고 있는 애들이 이건이가 남놈이에요? 2021년 사건 당시 박광렬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공급책들에게 필리핀 마약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압수된 마약만 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이미 유통된 마약까지 포함하면 그 양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마약 신세계는 열었어요.
게 똑같아요. 사업을 저는 해봤으니까 유통구조를 아르니까 몸에 그대로 나쁜 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마약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게 합니다.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전화 한 통이면 내 모는 몸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 다 알아. 아니 100원을 쳐도 도둑 놈이고 1억을 쳐도 도둑 놈이고. JTBC 최강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이 하마스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판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무기 판매로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하마스나 관련 제3세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최근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중 북한산이 여러 차례 사진과 영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기 중 10% 정도가 북한산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하여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출 포탄이 1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금개구리와 맹꽁이 모두 멸종위기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 때문에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 때문에 계속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건데 대신 살라고 마련해 준 곳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가봤습니다. 등 뒤에 금색 줄이 두 개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입니다.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곧 개발이 된다고 해서 대체 서식지로 옮기기 위한 포획 작업이 한창입니다. 맹꽁이도 보입니다. 모두 멸종위기 2급 생물입니다. 인천 청라지구에 살고 있었는데 LH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근처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습니다. 억새를 해치고 들어와 보니 바닥은 메말라서 육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에는 이렇게 모포나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들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풀어놓은 금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물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널브러져서 아예 바닥까지 달라붙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도 플라스틱 망으로 된 보호벽이 있는데요. 오래돼서 이렇게 구부리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서집니다. 금개구리는 습지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습지가 사라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이 돼 있는 상태죠. 2007년부터 이곳에 금개구리 1,500마리, 맹꽁이 453마리가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 조사해보니 금개구리 18마리, 맹꽁이 129마리로 확 줄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지구에 살던 금개구리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8년 동안 벌써 이사만 두 번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살던 곳의 택지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엔 김포로 옮겨진 금개구리는 올 여름으로 부지 사용 기한이 끝나 다시 파주의 한 습지로 왔습니다. 하지만 곧 세 번째 이사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2026년 이후에 이곳도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제곱미터 정도의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고 하지만 넓이가 금개구리 1,800마리가 사는 임시 서식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김포 쪽에서 운영했었던 것들을 경험을 지금 토대로 봤을 때 2,000제곱미터는 이게 적절한 면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서식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법령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체 서식지 조성하고 사후 모니터링 3년 하고 나면은 끝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대체 서식지에서 관리가 안 들어가면은 도루묵이에요.
살던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셋방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피하기 어렵다면 멸종위기종이 제대로 살아갈 곳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